SK하이닉스가 17년 전 경영난 때문에 매각해야 했던 키파운드리를 인수합니다.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키파운드리 지분 100%를 5,758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키파운드리의 모체는 1979년 설립된 LG 반도체로 1999년 현대전자와 합병하면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됐습니다. 이후 2004년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된 바 있습니다. 키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8인치 웨이퍼 기반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번 인수로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